24번 문제 착수정 문제. 자, 착수정도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착수정 문제는 많이 출제됐어요. 자, 21년 3회, 20년 4회, 19년 3회 그대로 출제됐고 18년 3회, 17년 3회. 그건 어때요? 연마다 한 번씩은 그죠?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착수정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숫자로 보면 요겁니다. 자, 틀린 거 찾으래요. 몇 번이 틀렸어요? 지금 여유고가 지금 60cm 이상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보니까 체류 시간이 30분 아니죠. 1.5분 이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5번 제2용 처리 시설에 대한 계획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이 문제도 조금 이번에 이제 처음은 아니고 이전에 한번 출제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거예요. 제2용 시설 계획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공공 하수처리설 부진에 설치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 시설을 할때 고려해야 될 것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농축수 같은 경우에는 처리장 역량을 고려해서 돌려보내야 반유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 펌프장 기준 1 최대 공급률이랑 광거 기준 시간 최대 유량이라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봐주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적합하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1번 처리시설 위치는 부지 내에 설치한다 맞고요. 2번 제2용수 공급 관료는 네, 시간 최대 유량이었죠? 맞죠? 관료니까 시간 최대입니다. 농축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반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볼게요. 펌프장은 네, 일일 최대 공급 유량을 기준으로 하더라. 맞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26번 볼게요. 자, 이거 별표 3개짜리죠? 제2용, 계획 오수량. 요거에 관해서는 여러분 진짜 매번 나옵니다. 21년 1회 2회 나왔고요. 20년 3회 4회 나왔고요. 19년 2회도 나왔고요. 18년 4회도 나왔고요. 3회도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번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둬야 될 거예요. 틀린 거 찾아봅시다.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은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이 1시간. 그러니까 24로 나눠서 거기에다가 네, 1.3에서 1.8배를 곱한 거 맞죠? 그다음 지하 수량은 1인 1일 최대 오수량의 최대예요. 요게 20% 이하. 그래서 10에서 20% 정도 맞고요. 합류식에서는 우천시 계획 오수량의 얼마? 네. 원칙적으로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합니다. 3번에 틀렸네요. 그다음 평균은 최대의 네, 70에서 80% 맞죠?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네요. 27번 수격작용 대책에 틀린 거. 자, 수격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이일 부착해야 되죠. 제거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톱출축에다가 한방향 수조 뭐 아니면 압력 조절 수조 설치하고 톱출측에다가 밸브 설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 보시면은 1번이 틀렸네요. 1번 정답. 28번. 자, 요거는 암기 문제죠? 그냥 외우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 여수토구는 확률 연수 100년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 우수 유출량의 1.44배 이상으로 하니까 정답이 네, 4번이에요. 그냥 문제 그대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요 내용도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 하수도 시설의 우수 조정지에 여수토구의 이제 이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29번 볼게요. 이것도 가끔 나오죠. 최근에는 산업기사 19년 2회에 출제가 됐던 문제. 하수도 시설 목적. 자, 우리 하면 침수 방지 맞고요. 하수 배제 맞고요. 그다음에 공공수역 수질 보전 건조나 물수나 회복 맞는데 4번은 아무 상관없죠. 그죠? 산업단지 환경 개선이 아니고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구축기여예요. 4번이 정답이네요. 30번 부유미생물 공정이 아닌 거 찾으래요. 자, 우리가 호기성 처리는 부유법과 부착생물법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유생물법을 뭐 활성슬러지 그리고 활성슬러지 변법 그래서 산화구법 요것도 부유생물법이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부유생물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질산화 내생 탈지법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요거 있잖아요. 무호 들어가는 거.
무산소조랑 호기조 들어가는 거, 막볼리 활성 슬러지법도 활성 슬러지법에다가 2차 침전지 대신에 막을 설치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부유생물법이에요. 그러면은 접촉산화법이 어디로 가요? 부착생물법, 생물막공법에 들어가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